무서워 생각해요. 변증입니다. 이렇게 교과당에서 손 한번 들어주시죠. 네. 최고의 사람에서 보고진 역할을 맡았고요. 박준중 같은 정말 많아가지고 생각도 모르고 모든 세계에 모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남자예요. 직업을 배우고 아주 잘 나가고 독특한 역할입니다. 실질적으로 극중의 연예인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과 일치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내 거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었는데 저하고는 사실은 좀 많이 틀린 네,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 기술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우리 공유주 씨. 농담입니다. 공유주 씨, 어떻습니까? 연예인의 역할을 좀 연기하게 상선상대가 꽃이가 많이 차이가 있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. 본인인 것 본인처럼 굉장히 너무 기미가 되어있어서 가끔 헷갈리는 제가 누가 좀 꽃이 한번 우리 오늘도 아마 꽃이 이유가 있고 꽃이 인생을 그렇게 했어요. 아니 일반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. 예, 소울 씨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상한 캐릭터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.